요즘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 매출이라든지 뭐 음식에 뭐 문제점 없나요? 네, 손님들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 매출도 많이 이제 뭐 줄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는 맛집이라서 그래도 손님들이 오시면 드시고 기운도 나시고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가시니까 저희는 힘이 나요. 김재숙 창업주는 요리, 김영배 대표는 경영. 서로 전문 분야는 다르지만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점은 같기에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관리가 돼요? 요리가 돼요? 이제 메뉴가 하나 나갈 때마다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초벌, 중벌, 마무리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역시 코다리 조림인데요. 대부분의 식당에선 끝까지 푹 끓여 만드는 찜을 식탁에 냅니다. 간이 쫙 배이는 조림과는 확실히 다르죠. 코다리가 일반적인 음식에 비해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가요? 요리하기 힘들어요. 요리가 일반 음식은 끓여서 나가는 음식이고 찜을 할 때는 또 쪄서 나가지만 저희 이 코다리 요리는 조림이에요. 조림이 저희 전문이기 때문에 국물 없이 바짝 조리는데 이 바짝 조리는 게 이제 기술이에요. 저희 브랜드가. 맛있는 만큼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가득했던 양념이 바닥까지 완전히 쫄 때까지 생선을 계속해서 앞뒤로 돌려줘야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메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거 외에 다른 요리를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맛이 좀 틀려질 수가 있죠. 드디어 노력의 완성! 작품과도 같은 코다리 조림이 완성됐는데요. 와, 저 빨간 빛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이렇게 한상 잘 차려놓으니 잔치상이 따로 없습니다. 일단 한 점 잡아보니 힘없이 부서지지 않고 탄탄한 식감이 느껴지는데요. 식당은 어느새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손님 중 대부분이 단골이라고 하는데요. 손님상에 차려진 후의 반응도 봐야겠죠. 저희 많이 먹어봤는데 쫄깃쫄깃해갖고 식감이 막 고기 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매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좀 짭조름이 밥하고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